궁금한 거 묻혀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출시 이후 유려한 디자인과 탁월한 사운드, 뛰어난 범용성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AZ 시리즈. 네. AZ 시리즈의 훌륭한 음색과 다양한 기능, 연주감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된 아이바네즈 AZ 에센셜 시리즈는 아이바네즈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아이바네즈 AZ 에센셜 시리즈는 모노 유닛 출력재, 250mm 지판 곡률 및 컴포트 라운드 브릿지 셋들이 적용되어 오랫동안 고품질의 사운드를 유지하며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두 대의 아이바네즈 AZ 에센셜 시리즈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AZ-ES-31, AZ-ES-40. 은총 씨 연주를 통해 아이바네즈 AZ 에센셜 시리즈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두 대의 차이는 바디도 동일하고 뭐 플랫보드, 브릿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싱싱싱이냐 싱싱험이냐 요 차이가 있고요. AZ-ES31이 싱싱싱 그리고 AZ-ES42 싱싱험 입니다. 포퓰러 바디 둘 다 포퓰러 바디로 제작이 되고 자토바 플랫보드 F106 브릿지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에센셜 픽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대의 기타를 연주하기 전에 은총 씨가 잠깐 연주를 했을 때 제가 이게 얼마 정도 가격대를 가지고 있을 것 같냐 라고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은총 씨가 이 실제 가격을 듣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대의 AZ 에센셜 시리즈를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여쭤보셨을 때 제가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고가의 기타를 잡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리만 듣고 그냥 그런 말을 했는데 그냥 오늘은 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연코 100만 원대 미만의 기타 중에 이거보다 좋은 건 없다. 소리 굉장히 훌륭하고요. 모든 소리들이 다 좋았고 특히 저는 싱싱싱 모델이 훨씬 좋았었고 이게 픽업이 같다고는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리어 픽업 자리를 제외하고 싱글 픽업이 그 싱싱함이 약간 좀 더 어두운 컬러를 띠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거 뭐 픽업 세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그 뭐 다른 영향들이 뭐 기타마다 뭐 어쨌든 아무리 찍어낸다 한들 컨디셔닝이라는 그쵸. 게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와 글쎄요 이게 사실 100만 원 미만 또 한 번 더 하프로 자르면 50만 원 미만까지 가는 그쵸. 건데 이게 알바네즈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너무 반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뭐 생태계 교란종 혹은 뭐 이런 뭐 장비 기어들 중에서 정말 가성비가 갑이다라는 기타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또 기타함에서 또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탑이지 않을까. 원래 사실 그 100만 원 미만 기타는 잘 추천 안 합니다. 저도 지인분들한테 살 거면 100만 원 이상은 줘라. 그래야 소리도 좋고 그렇다. 근데 이 기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컨디션도 좋고 오, 너무 훌륭해요. 그 알바네즈가 확실히 요즘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슈퍼스트랫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팬더는 역시나 정말 무서운 거 없이 정말 기세등등하게 늘 1등이었지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 특히나 저는 알바네즈가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AZ 시리즈를 내놓으면서부터 또 새로운 도약을 그쵸. 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기타를 만들어서 많은 아티스트들과 많은 유저들이 탄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와 이 시리즈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알바네즈도 뭔가 안 것 같아요. 이 기타 씬의 흐름을 이제는 더 이상 기타를 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것도 사실 이게 슬픈 현실이지만 사실입니다. 이제 젊은 세대에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기타를 치는 행위 자체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숫자는 굉장히 극소수이며 그 아이들이 기타를 치기 시작하고 나서 중상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가는 숫자도 굉장히 현저히 적습니다. 예전에는 기타를 치는 행위 자체가 워낙 힙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근데 그런 시장 자체를 잘 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타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알바네즈의 생각이 여기 이수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는 정말 많이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야 될 기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기회가 생겨서 이전에 인도네시아 OEM, 알바네즈 OEM 공장을 방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QC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정말 저보다 어린 친구였는데 살벌하다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정말 꼼꼼한 QC를 하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일까요? 어쨌든 아이바네즈가 평소에 중저가의 기타를 잘 만든다 라는 평가도 이미 받고 있었거든요. 하이엔드 기타들은 워낙 잘 만드는 회사고 근데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저가형 모델에도 이 아이바네즈의 퀄리티가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멋있는 시리즈였고요. 그만큼 가격 대비 성능이 어마어마하다 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블러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